아니 근데 뭐 1000톤을 갖다 줘. 1000톤 말고 1000킬로. 아 1000킬로 1000톤이요? 1000킬로면 1톤이야. 와요. 그래도 활동을 좀 하네요, 사람들이. 여기 베트남에서 노래방하고 마사지는 안 되지? 안 돼, 안 돼. 어, 클럽도 안 되고 스파도 안 되고 안 돼, 안 돼. 미용실도 안 되지? 안 돼. 근데 왜 가서 뭘 깎았어? 아니야, 미용실 저기 머리만 하는 곳에 상관없어. 아 머리만 깎아주는 데 상관없어? 상관없고. 응. 그런데 여기 뭐 스파, 아마 저기 뭐 수술 하는데. 그런 게 다 안 돼. 아 성형외과. 아 성형외과 안 돼. 스파, 아 클럽, 비어 클럽, 뭐 저기 여기 뭐 결혼식장. 그것도 안 되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다 풀리면 이제 끝나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언제 풀어줄지 모르는 거네. 기다리는 거지. 날짜가 안 나왔지. 그렇죠, 안 나왔어. 정신만 이제 날짜 없어. 왜냐면 상태 보고. 그럼 한 6월 달까지는 가야 되겠네. 다시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커피숍으로 다 몰리는구나.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 없어. 커피숍에서. 입장도 안 되고. 커피. 그러니까 커피가 비싼 거야. 비싸지. 한 잔을 팔아도. 한두 시간 있는 게 아니라 아침 놓고 저녁 때까지 아예 커피숍에서 잠자도 잠을 자건 책을 보건 핸드폰을 보건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으니까 그러니까 커피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테이블은 한정되어 있고 손님들은 한 번 앉으면 영업 끝날 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아 이제 직원들도 이제 또 뽑아야죠 그지? 빨리 뽑아. 빨리 뽑아야 월급을 어떻게 해? 좀 떨어지 다른 데도 지금 뽑을 때 좀 월급 좀 떨어졌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 일을 못하는 애들도 너무 많잖아. 많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안 하는 일이 애들도 없어서. 있고 그렇지. 일이 없고 하고 싶어도 사업들 파산된 회사들. 그렇지 파산된 회사들도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상태가 조금 분명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이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해. 아,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마스크 그냥 철저하게 다 쓰고 다니니까 다행이다. 쓰려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안 쓰면은 그치 습관 됐고 안 쓰면 30만 돈이잖아. 예전보다는 마스크 있는 사람도 많았어. 예전보다. 그치 오토바이 매연 때문에. 바이러스 없어도. 그렇지. 오토바이 타면서.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 안 좋아. 특히 오토바이 차량 매연이 심해서 마스크 안 끼면 기관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껴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예방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여기는. 아, 그렇죠. 여기 외국 신문들이 미국, 유럽, 러시아 신문들이 계속 베트남 보고 측정한 거야. 그렇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러네요. 국민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그렇지. 이 국민들 힘들어요. 그렇지. 힘들어 죽어. 국민들 죽어. 힘들어 죽어. 왜? 일 못하잖아요. 일 못하면 돈 어디 있어? 그렇지. 일을 해야지. 돈이 없으면 먹을 게 어떻게 쌓여? 출세? 그렇지. 아니 나라에서 돈 주잖아. 저도 전 국민들 줄 수 없잖아요. 한국은 전 국민 줘. 베트남에서 그러기 못해. 우리 얼마 주는 줄 알아? 몰라. 이게 2차야. 3차는 현재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전 국민한테 100만 원을 줘. 돈이 2,000달러야. 그렇지. 근데 이게. 있으면 좋지. 그치. 근데 이게 4인 기준. 한 가정에 4명이 되면은 주는 거야. 그만큼 줘? 그렇지. 2,000달러? 4명은. 아니, 4명이 있으면. 아니, 이제 한 가구당 2,000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 돈이 생기면은 뭐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자국, 그 한국 안에서. 그리고 애들한테 사고 싶은 걸 사줄 수도 있고, 그냥 무료로 주는 돈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얘기해주면 안 돼. 왜?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오빠가 나한테 안 알려주면은 내가 나중에 먹고 마실 때는 안 알려줄게. 알지? 그러면 저기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있으면 되지. 거기서 누워있으면. 저기 여기에서는 여기 출근해? 응. 거기에 집단 가. 뻑뻑뻑해. 응. 당신 가구에 일을 이런 사람이 있네. 일을 회사를 닫거나 일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냐, 당신 집에. 어, 있으면은? 있으면은 일해서 등록해. 어. 그래, 뭐 갖다 줄 거, 나중에. 아, 먹을 거? 먹을 거면 아마 저기 돈이나 아마 저기 정보가 그런 게 있어. 아, 정보가? 몇십 조야, 12조인가? 아. 그런 거, 그런 거, 그 프로그램 있어, 62조로. 아. 아, 국민들을 도와주는 거. 아. 목적으로. 그치. 아, 준비했어요. 아. 그런데 국민들 걱정하는 게 그 62조를 어디 누구한테 나눠줄 거냐. 아, 누구한테 그러니까 나눠줄 거냐. 세세하게 아직 안 나온 거네. 그거는 이제 저기 발표를 했고. 어,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 이제 아직 안 나눠주고 있고. 네, 지금부터 준비한 거야, 나눠주려고. 그래서 명단을 만든 거예요. 어,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돈 나눠주네. 다행이다. 62초인가? 어, 오늘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행이네. 국가가 그런 일을 좀 자주 해야지. 자주는 말고 돈이 없잖아, 나라가. 아니 그러면 세금을 많이 받아. 아유 싫어. 아니 기업체한테. 아유, 기업체라든가. 세금 많이 받으면 휴가 남는 게 없어. 싫어. 아니 세금도 많이 안 되잖아. 아, 외국인들 세금 많이 내. 외국 노동자들은. 근데 그게 뭐, 어, 베트남 국민들이 많이 내야지 많아지는 거지. 외국인 노동자가 내봤자 뭐 몇 프로 차지한다고. 그래도 국민들은 좋아하지. 좋아하죠. 62초잖아. 어, 자기한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준다고 해도 일단 쌀값은 쌀하고 야채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쌀을 살 필요 없고. 그렇지. 쌀을 그 무료 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채나 고기, 막 생선을 살 수 있도록. 살 주잖아요. 지방적으로도 이제 막 이렇게 모금 활동 해가지고 쌀 사서 와이프도 갖다 줬잖아. 어, 1톤. 1톤? 어. 아니 쌀을 1톤이나 갖다 줬어? 1톤. 원래 계획은 그거 아니, 그 정도 아니잖아. 네. 아니 1톤이면은 1000kg야? 아 진짜? 1000kg. 아 우리 집에 지금 쌀이 200kg. 아니 뭐 쌀 사재기 아니야 지금. 그 지방에서 뭐래? 친구들이 뭐래? 친구들 모르지. 저기 쌀 삶는다는 사람들도 알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 그것이 물어보지. 주소, 막 전화번호, 막 이름, 막 성함 한번 알려주실래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전화번호 알려주실래요? No. 왜? 아,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아, 이름은, 왜냐면 이름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일 배달하는 사람도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야, 저 사람한테 이름 뭐야? 그것이. 전화번호 뭐야? 아, 알았겠네. 주소도 알려달라. 그 마스크는 몇 장 갖다 줬어? 1000개. 왜? 왜 이렇게 손이 크냐? 아, 손바닥은 작은데 손은 크네. 아, 마음이 큰 거야. 근데 몸이 이렇게 작아. 아이고, 야. 그 동네는 난리 났겠네. 사람들 줄 섰겠다. 계속 옷살이 안 떨어지네. 계속 가서 받아야지. 그렇지. 많이 줘. 그러니까. 사람 많이 갖다 줘요. 그 1인당 1kg인가? 3kg. 3kg 받는 거야? 한 번에? 한 번에. 그 매일 3kg? 매일 말고, 여기 이틀 한 번씩 와서.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그럼 이틀에 한 번씩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4명이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받아오면 되겠네. 주소지를 적으니까 같은 주소지는 못 주는 거지. 이름은 틀려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얼굴 인식해.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도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돼. 다른 데는 1.5kg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준 곳에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틀에 한 번 주고. 그러니까 한 명당은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받으러 오면 되죠. 길거리에서? 길거리 말고 배달을 해줘? 배달을 말고 저기 큰 저기 경기장 같은 거. 거기 축구 경기장 같은데. 근데 저기 그 거기 사무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개. 문화 체육 시설 이런 데서. 체육 시설. 거기는 또 쌀이 나오는 지역이잖아. 쌀이 나와도 돈 주고 사야지. 무료로 받을 거야 어디 있어. 아 그렇지. 근데 쌀값이 싸잖아. 아니 그 고기는 쌀 나오는 지역에 쌀값이 당연히 싸지. 근데 가난한 사람도 많지.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지. 농촌의 농민들이 가난하긴 가난하지 아직까지는 여기가. 아 그래도 잘했네. 아 오빠들 또 칭찬받으니까 또 좋지? 아, 또 내려가길 또 잘했다 그러지?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줬어? 아 못했지? 그뭐 거기다 뭐 이렇게 갖다 줬다 뭐 하면 또 싸우겠지? 아니 안 싸워. 아빠 그랬어요. 내가 돈 있냐? 그렇게 많이 갖다줘?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할 거예요. 알았어 잘했다. 아그 엄마도 또 그냥 또 다른 얘기 안 하셨네. 그런 또 착한 일은 또 그냥 많이 하라고 또 하시네.